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이가 첫 방송부터 기록적인 시청률을 나타내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. 6일 CJENM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윤식당이는 평균 14.1%, 순간 최고 17.3%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. 지난 시즌 1의 최고 성적이었던 6화의 시청률 기록을 단번에 뛰어넘으며 첫 방송부터 역대급 성적을 냈다. TVN 채널의 타깃 시청층인 남녀 2049 시청률도 평균 9.3%, 최고 11.4%를 기록하고 지상파 포함 전 채널 1위에 등극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. 윤식당에는 배우 윤여정, 이서진, 정미, 박서준이 스페인 테네리페 섬 가라치코 마을에서 작은 한식당을 열고 운영하는 이야기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. 첫 방송에서는 네 멤버들의 첫 만남과 새 메뉴 개발, 현지에 도착해 분주히 오픈을 준비하고 설렘과 긴장 속 첫 영업을 개시하는 모습 등이 다채롭게 그려지며 시청자들을 푹 빠져들게 했다. 시즌 2의 촬영지인 테네리페 섬은 유럽인들의 파라다이스로 불리는 섬으로 가라치코 마을의 동화 같은 풍경이 금요일 밤 안방극장에 힐링을 선사했다. 특히 정성을 듬뿍 담아 만든 음식으로 손님들을 기쁘게 하는 윤식당 멤버들의 모습에 시청자들도 흐뭇해했다. 한편 윤식당이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.